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우리 매기킹이 벌써 밥을 다 먹었네요. 요즘 먹성이 장난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매기킹 먹이를 잡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매기킹이 좋아하는 피라미를 잡아줄 거예요. 전날에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불어났네요. 3-4cm 크기의 먹이가 적당합니다. 족대를 이용해 잡아주면 쉽죠. 피라미 두 마리를 잡았군요. 매기킹이 하루에 두 마리를 먹기 때문에 더 많이 잡아야 합니다. 매기를 키우려면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야 해요. 하천보에 물고기들을 잡기 쉽습니다. 오늘은 20-30마리 정도 잡아갈 생각입니다. 2-3주 먹을 식량이죠. 많이 잡혔군요. 매기가 30cm 이상 크면 베스 치어를 잡아줄 거예요. 그때까지는 피라미 갈견이 종류를 급여해줘야 합니다. 물고기도 잡았으니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났네요. 많이 잡았죠? 피라미 갈견이 몰개가 잡혔네요. 수온을 맞춰주고 매기 수조에 넣어줍니다. 매기킹이 어제까지 밥을 먹은 상태라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우리 매기킹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매기킹이 돌집에서 나옵니다. 아마 매기킹도 먹이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매기가 점점 커지면서 야간에 사냥을 하더라고요. 수염도 길게 자랐어요. 매기의 수염은 다양하게 이용되는데요. 구조물을 탐색하고 먹이의 크기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긴 수염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수영합니다. 야간에 수염으로 더듬더듬하다 걸리면 먹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지금은 밝아서 사냥이 쉽지 않을 거예요. 매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마다 어항이 꿀렁꿀렁합니다. 매기는 비늘이 따로 없고 점액이 나와 미끈미끈하죠. 그래서 돌틈으로 쏙 잘 들어갑니다. 매기도 똑똑한 것이 일정 시간 사냥을 하다 실패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냥감이 방심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15분쯤 뒤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조용하게 움직이네요. 하품도 하는군요. 피라미가 너무 빨라서 쉽지 않겠네요. 매기킹 수조는 밝으면 안됩니다. 심해 상태로 만들어줘야 매기 사냥에 유리하죠. 야간에 영상을 담아야 하는데 사냥 영상은 담기 힘들겠네요. 다음에 피라미보다 조금 느린 녀석을 잡아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